안녕하세요. 윤쌤 윤정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나비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회전도구와 크기 조절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사용한 반사 도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비는 타원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측면으로 휘어져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는 항상 정면으로 만들어 놓고 약간 회전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원을 가지고 먼저 하나, 그리고 약간 회전을 하고 한쪽만 만들어요. 처음부터 둘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면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회전시킬 수 있게 바로. 이렇게 만드시고 색깔 넣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만들어요. 얘도 그냥 편하게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회전을 할 때는 계속 방향만 바뀌고 이 자체가 뒤집어지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회전 도구를 길게 누르시면 반사 도구가 있어요. 반사 도구를 선택하셔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 도형의 이 오브젝트의 중심 축인 여기를 기준으로 뒤집어져요.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 이렇게 되겠죠. 같은 위치 이렇게 되겠죠.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왕이면 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반사 도구를 선택하시고 한 번만 클릭, 알트 클릭. 알트 클릭하시면 제가 클릭한 새로운 지점을 기준으로 반사가 돼요. 가로로 뒤집을 건지 세로로 뒤집을 건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복사하시면 됩니다. 디테일은 그려서 디테일을 약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약간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살짝 손을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보다 수정해놓고 다시 반사하는 게 시간이 더 절약되긴 합니다. 어쨌든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두 개를 모두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룹 약간 회전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죠? 이제 위치를 좀 맞춰 볼게요. 얘는 지금 20mm 안쪽에 좀 들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선을 이렇게 20mm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안내선을 이렇게 먼저 만져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개비는 30mm 정도에 있네요. 시험 보실 때는 작은 자를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크기는 대략 이 정도 크기네요. 꽤 크네요. 55 정도에서 70 정도까지 되는 위치에 있고요. 사이즈가 크지 않죠. 바람개비 왼쪽에, 오른쪽에 이 정도 사이즈로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 이유는 여기 나비의 꼬리를 그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펜독으로 그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예,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연필 도구가 조금 더 쉬워 보이시죠? 연습하실 때는 펜독으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스킬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각이 있다는 부분들은 예, 매끄럽게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그 고정점을 이렇게 긁어주시면,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 각이 생겼던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점선은요, 오른쪽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패널,
버전에 따라서 이제 한글은 획일 수도 있고요. 영문으로는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스트로크가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가시면 S 스트로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CC 버전이라서 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해요. 점선 사용 대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만 하시면 점선이 만들어집니다. 점선의 크기는 밑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하나만 입력했을 경우는 점선과 점선 사이의 간격이 약 동일하게 333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회전 도구와 크기 조절 도구 그리고 반사 도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에 있는 그라데이션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